아주 평화로운 금요일, 한 공원에서 사르벤테는 남자친구 루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루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설마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루브는 어우, 생각보다 늦잠을 자서 약속 시간에 늦게 됐잖아. 빨리 가야겠다. 안 그러면 사르벤테가 악마가 될지도 몰라. 사르벤테, 미안해. 나 왔어. 내가 많이 늦었지? 루브, 너 또 늦은 거야? 앞으로 늦지 않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할 말이 없는 루브였다. 미안해, 사르벤테. 근데 혹시 눈물 나는 희생 게임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쓰레기킹이 되면 엄청난 악마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저번에 사르벤테는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럼 당연히 알지. 나도 저번에 쓰레기킹이 돼서 엄청난 악마력을 얻었거든. 루브,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사르벤테의 달콤한 제안에 루브는 눈물 나는 희생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루브입니다. 저번에 올린 저의 사르벤테로 쓰레기킹 되기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루브로 한번 쓰레기킹이 돼볼 건데요. 과연 한 번만에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펑 영상들을 올리면서 항상 인트로를 찍고 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알아서 희생을 해줍니다. 이거 약간 누워서 떡 먹기를 하는 느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도 공짜로 넘어가게 되고 두 번째 열쇠 라운드도 공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판 너무 쉽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약간 뜸을 들입니다. 혹시 거북도다 채널 영상을 본 건가? 그렇게 문이 열리고 다들 용암을 아주 재빠르게 건너가더니 또 재빠르게 빨간 비닐을 쓴 친구가 독이 묻은 레버를 당겨서 희생을 했습니다. 투표 라운드까지 너무 막힘없이 이렇게 쭉 왔는데요. 지금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튜브 각 라운드에서 너무 쉽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 라운드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제가 발언을 하는 시간에 저를 투표해서 죽여달라고 하면 과연 친구들이 투표를 해줄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저를 투표해주세요. 사르벤트를 만나야 되거든요.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 과연 친구들한테 먹힐까요? 오,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한 말이 투표 결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 이게 되네? 1대1대1로 동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거 어쩌면 저한테 승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뻔. 투표 라운드에서 저를 투표해달라고 하면 약간의 동정심은 유발할 수 있지만 결국 투표를 당하게 된다. 이번 실험 결과였고 이번에는 문지기 머리 위로 올라가서 친구들을 유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참죠. 슬금슬금 걸어오는 초록색 옷 친구 문지기한테 결국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루브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북도사라고 밝히지 않고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로봇 옷을 입은 친구가 열쇠를 가지러 떠나고 가만히 있는다면 좀비에게 아무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이쿠, 금발머리 친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약간 아쉬운데요? 열쇠를 가져와도 아직 한 명이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바나나 옷을 입은 친구가 바나나 스킨을 꼈다고 친구들한테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곧 막힐 거면서. 바나나 친구가 조금 불쌍한데요? 조금 있다가 편을 들어줘야겠습니다. 열쇠를 가져온 로봇 친구가 싸우는 거에 지쳤는지 희생을 합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여기서 아무도 용암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이번 친구들 특성상 굉장히 오랫동안 뭐야? 파란색 피부 친구가 용암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말싸움이 지속될 것 같은데 다난 죽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으라고 함! 희생게임 세계에서는 역시 어그로가 안 끌리는 스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바나나 친구, 그에 대한 친구들의 대답은 음식이다, 어차피 먹힐 거다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셈, 뱀! 정말 이 친구들의 타겟이 제가 아닌 거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바나나 친구는 지금 3대1의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바나나 친구가 희생을 하게 된다면
다음 타겟은 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 저는 바나나 친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님들, 바나나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럼 너가 가세민간 아님? 이분은 바나나 스킨을 낀 거지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바나나 스킨 끼면 바나나지. 벌판에 구운 아메리카노 보다 못할 놈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다 나. 맛있는 바나나 라떼가 되렴. 연 용암으로 뛰어내려. 한참을 공격당하다가 저를 찾는 바나나 친구. 아직까지 저를 거북도사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불사의 몸입니다. 루브 컨셉을 살려서 불사의 몸이라고 말을 하자 푸나펑이 죽으셈 불사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이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저는 대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쓰레기킹이 돼서 사르벤트를 만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게임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용암 건너기 게임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대로는 끝이 안 날 걸 예상했는지 흔쾌히 승낙을 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용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쯤은 친구들이 실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실수를 하지 않네요. 다들 잘 건너시네요. 다 같이 당기는 힘 눌러서 멈추면 되는 거 아닌? 다같이 독이 묻은 레버를 당겨보자는 제안을 하는 친구. 과연 이게 될까요? 레버 앞에 서서 다같이 카운트를 세면서 당길 준비를 합니다. 뭐야? 응, 아니야. 역시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용암뛰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한 친구가 용암에 빠지고 맙니다. 드디어 찾아온 투표 라운드. 용암 라운드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한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파란색 줄무늬 옷 친구한테 많이 당한 바나나 친구가 줄무늬 옷으로 선동을 합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어주니까 이 친구도 결국 파란 거북이를 투표하자고 말을 하네요. 마지막 결정타로 쐐기를 박아줍니다. 그러자 아까 투표 때 죽겠다는 놈을 죽이라는 파란색 거북이 친구. 이야, 기억력이 아주 좋은 친구네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온다는 건 곧 칼을 줍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저번에 댓글로 어떤 친구가 칼 손잡이 부분을 클릭하면 줍기가 더 편하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오, 나이스. 확실히 칼날 부분보다 손잡이 부분을 클릭하는 게 더 죽기가 쉽습니다. 퀴즈를 내기 위해 두 명의 친구를 불렀는데 모자를 쓴 친구는 도망을 가기 바쁩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러 않네요. 그렇다면 일단 칼을 들고 쫓아가서 제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금방 이 친구가 멈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한참을 쫓아가도 멈추지 않는 친구. 결국 끝에 다다르자 멈췄습니다. 쓰레기 킹이 되는 마지막 라운드. 3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은 용암으로 뛰어들게 하고 한 명은 칼로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퀴즈를 내기 위해 두 명 다 제 앞에 세워준 뒤 퀴즈의 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틀린 사람은 용암에 안 빠져도 됩니다. 루브와 사르벤트는 푸나펑 어떤 모드에서 등장할까요? 수녀 모드. 아주 당당하게 수녀 모드라고 말을 했는데 정답은 서번트 모드죠. 순수히 용암에 빠질 준비를 하는 바나나 친구.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 방송 탄 걸 수도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푸나펌에서 루브릉 사르브. 바나나 친구가 떠나자마자 모자를 쓴 친구도 해치워줬습니다. 이번에는 루브로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